까불은 애들도 있는데 먹이는 거는 조사료 저 TMR 요거 섞어서 먹이는 거만 한 조금 한 5%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. 줄여요? 네, 조금.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들이 배가 많이 늘어졌잖아. 지금 저기를 해다가 네. 원전번에 이제 한번 그때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혓바닥 그 저기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저기 하면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리게 어떤 사람은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미네랄이 부족한 거 그래 이제 삭제했는데 그래 원전번에 이제 한번 수정사가 오면서 조사료는 부족한 조사료가 아니에요. 이제 소똥을 만져보면 이게 조사료. 근데다 원장님이 먼저 보내 이제 저기 하신 게 조사료는 이게 많은 양을 먹는 소다. 예, 예.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꾸만 조금씩 줄여보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혀를 까부르는 거는 어쨌든 쟤들이 이 저런 애들을 잘 보면 식욕이 왕성하고 좋은 소들이라는 거야. 저거는 문제가 없는 거야. 미네랄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.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가 충분히 주는데도 저런 혀까부른 애들이 있냐? 이런 애들은 식욕이 더 왕성하니까 더 먹고 싶다는 거야. 그러나 정체성으로 보면은 이게 번식구가 우리가 비육처럼 키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비육소 저렇게 까부르는 애 있어? 없잖아. 그러니까 일정하게 농가에서 5% 미만 정도의 혀까부른 애들은 그거는 무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. 아무 문제 이런 소들이 좋은 소들이지 왜 이런 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고 그런 건 아니지. 그렇다고 이 소들을 안 까불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도 오바돼서 조사료는 주는 편인데 이걸 더 늘린다 이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배들이 다 좀 늘어졌어.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. 왜냐하면 지금 조사료를 많이 주면은 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더라도 이게 뱃속에 있는 또 태아가 또 안 크거든.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사장님 한번 안 느껴보셨어요? 소가 배가 엄청 큰 놈이야. 그럼 저 새끼 저 분만하고 나면 송아지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아. 근데 의외로 작은 애들 있잖아. 예? 그 뱃속에 저기 조사료 먹은 게 저 뱃속에 있는 게 밖에서는 풀이 부들부들한 풀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딱딱하냐면 돌덩어리 같아요. 대리석이 들어가 있어. 그러면 그게 그 힘이 버티고 있으니까 송아지가 그 뱃속에서 공간이 있어야 크는데 크겠어요? 안 크지. 그래서 너무 조사료를 많이 줘도 비용 면에서나 태아의 성장 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농가에서 혀를 까부르는 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야 되는데 뭐 자꾸 광물질이 부족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했어가지고 지금 농가들을 헷갈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영양학 박사도 다 그랬어. 내가 다 그건 아니다. 당신들 검사를 해봤냐? 검사도 안 해. 뭐 그래. 이런 소들이 더 좋은 소들이에요. 왜 그러냐? 저기 침이 계속 나오거든. 침이 하루에 150리터 나와. 소가요? 아니 근데 저 위에 한 놈은 사료를 주다 보면요. 막 침 어마어마하게 묻혀요. 사료를 이렇게 이제 가둬놓고 주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계집 주고 이렇게 하면 딱딱. 그러면 헝건하죠. 계속 계속 가둬놓으면 꼭 오줌 싸는 것 같아요. 150에서 200리터 나온다니까 저 입에서. 이해가 가요? 150에서 200리터가 나오는데 계속 침이 구르는 거야.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 새끼는 뭐가 잘못됐나 지금. 좋은 소들이야 좋은. 그래서 어쨌든 번식 후 과비는 수정만 잘 되면은 뭐 이 정도는 그냥 저기서 더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예,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하시는 거에 변함없이 하시는 게 저기고 전체적으로는 조사료 양은 한 5%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걸 안 하면 과다하면은 이제 이게 태아 성장에 장애가 있고
또 뭐 이제 위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하니까 이게 또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번식을 하는 자체가 지금은 그래도 송아지값 좋아서 좀 적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잘 먹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월특 계산하면 한 150만 원 더 들어갈 거야. 그래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조사료가 많으면 송아지가 적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저쪽에 있는 사람 하나도 나보다 조사료를 더 많이 줘요. 저 사람은. 근데 항상 보면 송아지가 나면 내 건 너무 조그맣다는 거야. 아니겠어요? 계속 그래야 그래. 그래 내 거를 이제 이렇게 송아지나 그러면 같이 이제 먼저 친하게 지내고 저기 하니까는 자주 왔다 갔다 하지. 저도 그렇고 그래. 내 거 송아지 나가면 아우 응? 내 건 송아지들이 그래도 낳는 거 보면 다 좋은데 그래 이제 처녀부들 그때 낳았을 때 이렇게 아유 이거 처녀부들이라 찍어갔더니 아이고 내 건 전부 다 처녀가 아니라 저기라 다 찍다는 게 그래. 가보면 진짜 어떤데 송아지 나면 평균적으로 너무 찍어. 그래.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원장님이 조사료를 많이 먹으면 그런 적이가 많다 하는데 그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조사료를 나보다 더 많이 주걸랑 저 집은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보충하는 이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료를 이제 급여량을 이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번식 후 얘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료급여량은 이제 체중의 한 1.5%에서 2%, 2%로 좀 많아요. 1.5% 정도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야.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주면 이제 뭘 나눠주냐. 일단은 배합사료.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주고 이게 이제 조사료 주고 TMR을 주든 아니면 이제 뭐 주로 이제 볏짚이나 뭐 라이그라스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는데 근데 기본적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조사료는 좋고 농사료는 많이 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. 다 사람들이 잘 그런 게 많아. 비율적으로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나 정석은 아까 잘하신 건데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농우사료를 갖다가 기준으로 1일 3kg 이제 경산호 같은 경우 3kg 기준으로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조사료를 이렇게 줘야 기본적으로 이게 뭐 발정이나 수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번식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이 다 이게 좋게 나오는 거지 농사를 예를 들어 2.5kg만 줘도 번식이나 문제 생기고 송아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. 아마 제가 보이는 그 친구분은 배합사료는 또 한 2kg에서 2.5kg밖에 안 줄지도 몰라. 거기에 비해서 나는 조사료를 많이 준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. 이제 실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. 농우사료를 2kg에서 2.5kg 주고 하루에 조사료를 무제한 준다.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? 번식 안 돼. 왜? 이게 과비라. 이게 무제한, 이게 조사료는 살 안 찌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, 조사료를 무제한 주면은, 건물량으로 한 8kg에서 10kg 먹어요. 때려 먹어요. 그러면, 이게 과비의 원인이 된다고. 사람들은 농사료를 줘서 과비 된다 그러는데, 아, 물론 똑같은 양 주면 농사료가 과비 되지. 그렇지만, 조사료도 무제한 주면 이게 과비가 되거든. 근데 다, 내가 농사 짓는다, 내가 뭐 소만큼 그래 내가 잘 키워야지 해가지고 조사료를 무제한으로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마 친구분들이